이 같은 마력대 소나타랑 K5보다 훨씬 안 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싼 1.6 터보 모델을 갖고 나왔는데 일단 살짝 늦은 감은 있어요. 다른 채널들은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 그래도 너무 짧은 시간 이제 시승기 빌리려고 차를 빌려오면 한두 시간밖에 안 빌려줘서 제가 또 이거를 이제 길게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타보고 다 해봤는데 투싼이 보니까 일단 크기가 거의 옛날 산타페만큼 커졌더라고요. 그 안에 공간이 엄청 넓어졌다는 거죠. 원래 투싼 하면은 대충 비교를 하면은 거의 아반떼 SUV급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산타페 같은 경우는 소나타의 SUV급 이라고 보시면 좋고, 디자인 어떠냐 딱 처음 보면은 조금 괴상하다? 그지? 한 번에 확 이쁘단 느낌은 안 들지. 네. 보고 하는데 요 앞에 그릴 요런 데는 아반떼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랜저 느낌도 나고 요 그릴 같은 게 요즘 다 이렇게 변했어요, 현대가. 네. 이 애 같은 경우는 이제 1.6 터보에서 최상위 모델이거든, 인스퍼레이션. 거기에서 옵션도 풀로 들어간, 이제 뭐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고 빌트인 캠도 들어가고 뭐 플래티넘 3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풀로 다 들어가서 가격만 한 3,650만 원? 야, 가격 확 올라가네. 여러분 어차피 이거 지금 계약해도 내년에 받아야 돼서 내년에는 또 차 가격이 올라간답니다. 거의 한 돈 1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거의 3,700에 가까운 돈. 어제 이제 풀옵션이기 때문에 저도 이 차를 오늘 딱 처음 봤는데 뭐야 이거 이쁜 건가? 안 이쁜 건가? 근데 진짜 차는 좀 실용적이게 커졌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현대 같은 경우가 그릴이 다 이제 이런 추세로 바뀐 게 아닌가. 그리고 막 요런데 원래 여기까지가 그릴이거든요, 원래는. 여기부터 라이트, 주간 라이트 이렇게 대충 보면은 여기까지도 그냥 그릴처럼 보이는. 그리고 이게 검은색이나 회색 같은 거 같은 경우가 좀 더 선들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 흰색은 멀리서 보면은 이 선이 잘 안 보여, 이렇게 꺾이는 선들이.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색은 어두운 색상 계열이 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헤드램프 여기 끝에 여기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 이런데. 그치, 뒤트임. 여기 눈가 주름 보톡스 같은 것도 좀 맞아야 될 것 같다. 주름 같은 걸 좀 넣어놨고 막상 헤드라이트는 이쪽에서도 들어와요. 전면은, 야, 이게 이쁜 건가 안 이쁜 건가. 젊은 눈에서 봤을 때 어때? 그건 별로 느낌이 없어요. 30대가 보면 날카롭다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이런 디자인은 아직은 별로인 것 같아. 아씨, 이러면 또 차 못 봤는데. 어떠냐, 이게 매력이다. 눈에 이렇게 딱 주행등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좀 괜찮은데요. 요 밑에 게 이제 막상 밤이 되면 들어오는 불이야. 이게 이제 여러분 좀 봐줄만 합니다. 아, 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화난 모습. 근데 휴양소 가면은 조교들이 항상 화가 나 있거든. 걔네가 투싼 같은 애들이야. 항상 화가 나 있어. 좀 젊은 층을 많이 공략을 했네. 실내 한번 봐보자. 그리고 요거 엔진이 준피 너거 K5랑 똑같은 엔진이야. 자연흡기랑 터보가 있잖아. 근데 터보는 기존 엔진에서 튜닝을 더 해가지고 낮은 이제 기통수와 마력에서도 차가 더 잘 나가게. 그러니까 요즘 원래 환경 규제에 맞게 좀 발달이 되는 거야. 문 쪽이랑 이런 것도 오랜만에 이거 느껴진다. 이거 뭐지 알아? 스웨이드? 직물. 아, 직물. 이거 직물이라고 하지.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너무 디자인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투싼을 보는 느낌이 아니고 현대차를 보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아예 다른 메이커의 차를 보는 느낌. 요 실내를 한번 보시면은 많이 바뀌었지, 예전 모델에 비해서. 네. 그리고 저 기어 노브 있는 데는 이제 다 저렇게 나오나 봐요. 저 버튼식으로 해가지고 다 비슷하잖아. 네. 저 안에가. 네. 제일 많이 바뀐 데가 요쪽에 이제 내비 화면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바뀌었고, 여러분 요거 뭐냐, 디지털 요거 있잖아, 계기판. 요거를 하고 싶으면은 인스퍼레이션 등급 말고 프리미엄 등급 있잖아, 중간 등급. 다들 인스퍼레이션으로는 안 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갖고 싶어. 그럼 얼마를 주어야 되는지 알아? 얼마요? 멀티미디어 내비 2를 넣고 157만 원짜리, 그리고 플래티넘 1 201만 원짜리를 또 넣어야 돼. 그러면은 358만 원을 넣어야 이거를 가질 수가 있어. 좀 빡세다. 뭐야? 포르쉐야 뭐야?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여하튼 요건 좀 필수긴 한데, 야, 이거 풀옵션이 아닌 차량을 골랐을 시에는 358만 원이라는 옵션가를 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실내에 딱 앉았는데 투싼이 좀 너무 의자가 붕 떠있네. 이 차 높이가 낮은 거는 아닌데 지금 의자 제일 많이 낮춘 거거든. 네. 근데도 머리가 좀, 내가 너무 위에서 바라봐. 그러니까 핸들이 너무 밑에 있어요. 좀 이런 느낌이 나야 되거든? 아, 그치? PC방에서 게임하는 느낌. 이런 느낌 나야 되잖아. 네. 이런 느낌이 나야 난 좀 안정적인데, 좀 허리 좀 세우고 앉았다 하면은 너무 위에서 바라봐. 시트가 왜 이렇게 높지? 이거 최고 낮춘 건데도 이러네? 아, 의자가 불편한 건 아니에요. 키 작은 분들한테는 강추. 특히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타면은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디자인도 처음 봤지? 네. 올터치 느낌. 여기가 전부 이제 하이그로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먼지 무지하게 많이 낄 겁니다. 너 매번 이제 딱딱딱 끼지도 않지? 이거 큰일 났네. 그냥 먼지 투성이네. 물티슈로 한번 닦고 마른 걸레로 또 닦아야 되잖아. 네. 내가 좀 불편했던 점이 이걸 탈 때 갑자기 이게 전화 왔어. 네. 음악 소리를 갑자기 꺼야 돼. 전화가 왔어. 그럼 어떻게 보통 못 눌러? 뮤트 있지 않아요? 그 가운데 누르면? 어떤 거?
핸들에? 뮤트 어떤 거야? 됐네. 어, 아, 요거 있구나. 아, 음소거 버튼이 요 핸들 여기 있네. 나는 요걸로만 한 거야. 이렇게. 아~ 여기 없으니까 뭔지 알지? 네. 아, 여기 원래 보통 돌리는 버튼 있잖아, 볼륨. 아~ 그래서 운전하다가 탁 누르면 되잖아. 네. 근데 나는 이걸 하다가도 음악을 줄이려고 하면 갑자기 여기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이쪽이 좀 최대 단점이 좀 밑에 있어요. 내가 앉은 시트보다.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뭘 눌러야 돼. 그럼 고개를 이만큼 숙이고 눌러야 되는 거야. 만약에 내 버튼을 한 번에 가고 싶어. 운전 중이야. 지금 막 레이싱 중이야. 뒤졌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더워.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점이요. 여기에 무선 충전이 또 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저 맨 처음에 탈 땐 몰랐어요.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놔야 돼.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무선 충전이 되는 거야. 어, 괜찮은데요? 어. 근데 아니 처음에 몰랐다니까?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원래 없는 건지 이쪽에만 살짝 은은한 빛이 들어와서 앰비언트 라이트 같이 딴 데는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수납 공간 살짝 있고 이런데 여기서 불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도 물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 핸드폰도 넣고 다른 물건도 다 넣을 수가 있고 컵홀더도 크고요. 이런데 이제 버튼 이제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는 요 버튼에 익숙해져야 돼요. 드르륵 드르륵 이런 기어봉이 많이 없어요. 손이 되게 심심할 때가 있어요. 손이 왜 심심해? 아니 그래도 뭔가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요쪽에 이제 수납 공간 여기에는 아무 그게 없네. 여기 이렇게 원래 보통 USB 포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실 전기 선들 연결한 데가 많잖아. 네. 요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빈 깡통이에요. 그냥 물건만 수납할 수가 있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딱 이 실내를 보고 딱 느꼈던 점은 이제 갈매기가 생각난다. 요쪽에 이렇게 있고 날개를 활짝 핀 느낌. 요게 너무 신기해요. 요 디자인. 근데 뭐 이뻐요. 이제 요게 무풍 에어컨까지는 아니고 바람이 확 몰아치는 건 아니야 이제.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나오는 거지. 얼굴에 바로 맞으면은 좀 그렇잖아. 그렇지. 네. 막 건조해지고. 네. 특히 히터 같은 경우도. 네. 에어컨도 바로 맞는 거 되게 싫고. 이쪽은 이제 다 이렇게 조수석만을 위해서. 근데 운전석은 아니야. 조수석만. 여러분, 조수석만이에요. 운전석은 아니고. 운전자는 그냥 다 맞아라. 풍 에어컨 같이 돼 있습니다. 일단 차가 거의 옛날에 산타페에 맞먹게 커져가지고 실내도 굉장히 큰데. 야, 내가 이것도 완전 장난 아닌 거 알아냈잖아. 이게 의자가 엄청 뒤로 눕는 거 알지? 네. 되게 편안하게.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눕혀져요. 이렇게 의자가 지금 눕혀지고 있지, 이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눕혀줘. 되게 편해. 아 가자. 프라이버시. 내 얼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낫지? 네. 그런데 만약에 잠깐만 다시 안고 싶어. 주행 중이야.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안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 엉덩이 다 들고 갈까 이렇게? 엉덩이가 들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의자 움직여요. 앉으면은 눕히기는 되는데 다시 앞으로 안 와요. 이렇게. 요거 많이 불편합니다. 요거 방법 아시는 분들 좀 댓글 남겨주세요. 산타페 갈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네. 투싼 정도만 해도 실내가 이렇게 넓은데. 야, 요 정도면은 이게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 썬루프가 내 머리 위 뒤까지 침범을 해. 그러니까 내가 아예 누워도 창문이 보이는 거야. 요쪽에. 되게 광활하지. 이거 완전히 패밀리카네. 아니 여러분 꼭 패밀리카가 아니어도 그냥 혼자만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실내 공간은 진짜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실내 99점, 외관 1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옆모습을 봐도 진짜 길어졌어요. 차가 꺾인 부분 보니까 이제 알겠지. 아 아반떼 형이구나. 아반떼 SUV 버전이구나. 요 꺾인 부분 아반떼 우리 저번에 했을 때랑 많이 비슷하지. 네. 근데 흰색이라 얘가 좀 덜 보이는 건 있어요. 요런데 꺾이는 게 아반떼랑 다 비슷하게 만들어놨고. 자, 이제 휠 같은 경우 봐도 근데 야 시동 켜놨는데 조용하지 않냐 진짜. 19인치잖아 근데도 타이어가 두꺼워 안 두꺼워? 타이어가 두껍지? 두껍죠. 네. 편평비가 되게 높아요. 이게 편평비가 55로 돼 있네. 편편비요? 편편? 편평. 아, 편평. 내가 설명해줄게. 요 앞에 2, 3, 5 돼 있지? 예. 이게 타이어의 넓이. 아. 넓이를 얘기해. 막 3 넘어가고 이런 슈퍼카들 있잖아. 예. 엄청 넓어. 돌빵 엄청 튀겨. 요게 이제 요 두께를 얘기하고, 요게 얇으면 얇을수록 승차감이 안 좋아. 그니까 휠이 커도 얘가 두꺼우면 승차감이 좋아. 그 요게 인치. 어째 공부 좀 했냐? 일단 요 뒷모습은 이제 슬픈 여인의 눈물. 오늘 풀메이크업을 했지만. 요처럼 이런 흘러내린 느낌. 아까도 했지만, 외관은 확 이쁘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칭찬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나 SUV 여기 와이퍼가 달린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와이퍼를 위에 숨겨놨어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세차할 때 여기 있으면 엄청 끼거든. 씻기도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물도 뚝뚝 떨어지면서. 네,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사. 야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 크기 차박에 굉장히 좋은 트렁크예요.
이 앞에 의자를 접었을 때 완전히 평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TV도 보더라고요. 이렇게 스크린 걸어가지고 그 트렁크 밑에 저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도.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빌트인 캠을 달면은 저 보조 배터리가 무조건 강제로 들어가서 연비가 0.4km가 낮아집니다. 야, 빌트인 캠 넣어서 연비 낮아진 거 처음 보지 않았냐? 그치?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차박. 기존 트렁크 넓이도 넓은데, 오, 네, 이 플라스틱이 너무 약한데? 이거 부러지는 것 같아. 어떻게? 그냥 남자 더 당겨야 돼? 힘. 이거 부러지면 어떻게? 저도 모르겠어. 오, 됐다. 됐다. 오, 됐다. 저쪽 반대는 이쪽 당겨야 되고, 반대는 이쪽 당기는데, 저 걸렸다. 여러분, 이거 너무 힘 세서 하면 안 돼. 저 플라스틱 부러질 것 같아. 아, 이렇게. 아, 오, 좋다. 이거 너무 차박에 뭐야 최적화되어 있는데? 네. 그리고 의자를 저걸 앞으로 다 해서 이 빈 공간에 매트 같은 것만 넣으면은 여기서 잘 수 있겠네. 한번 누워보세요. 만약에 제가 키가 괜찮으세요? 84인데 자, 완전히 누운다고 치면은 이게 발은 나오네. 안 되네. 아, 이게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서 그것도 깔고. 여러분, 이게 저 정도 키가 아니고 좀만 작으면은 이걸로 차박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다 차박 텐트 같은 거 걸어야 될 것 같아. 너가 누워봐. 아, 그래도 평탄한 진짜 잘 된다. 자, 이거는 버튼 딱 누르면은, 아, 이거 이제 이거 없으면 섭섭해서 차 못하지. 그치? 그쵸. 여기는 디퓨저 버튼은 뭐예요? 아,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 자연풍, 쾌적한 환경, 이런 걸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직접적인 에어컨이나 막 이런 거 쓰기 싫잖아. 그럴 때 이제 요 버튼을 딱 이렇게 눌러주면은 요 안이 이제 쾌적해지면서, 아, 내 자연 속에 와 있구나. 쾌적하다. 뭔가 이렇게 동남아 가면 찐덕찐덕 거리지? 네.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이렇게 봄이나 가을의 한국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지. 1.6 터보인데도 확 치고 나가는 그 느낌이 없고, 솔직히 좀 되게 안 나가. 터보력이 좀 있네. 그래서 만약에 내 이 차를 타고 좀 시내 주행 다닐 때 시원시원하게 달리고 싶으면은 차라리 디젤을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뭐래, 이게 뭐예요? 다 밟으면은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팍! 벤츠 달리듯이. 이 차도 일단 연비가 보면은 공식 연비가 뭐 한 10km? 뭐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연비는 5km대입니다 타자마자 단점은 뭐냐면은, 아까 내 이제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다 그랬잖아. 뭔가 정보를 보려면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돼. 핸드폰 거치는 놈 딱이긴 해요. 요 위치가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너무 요 정도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이제 요때 보기가 좀 힘든 거예요. 예전에 제 BMW 그 7시리즈 차량 같이 시트 조절을 딱 하면은 다 이렇게 나와. 이게 내가 보면서 어떻게 시트 조절이 돼야 되는지 요런 거는 굉장히 보기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그리고 허리 조이는 요런 것도 있고요. 요추지지대.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혼자 타도 좋은데 신혼부부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있거나. 근데 아까 뒷자리는 큰아이들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너 얼굴도 좀, 근데 노안이 왜 이렇게 노안이 심해졌냐? 노안이 심해졌다고? 아니, 저 젊게 생겼어요. 몸이 커서 그렇지. 차이기 잘 치고. 차이기 하자. 차이기 하자. 오랜만에 비춰졌어.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은, 특히 30대 분들한테 이거 굉장히 추천을 하고, 저는 이거를 이 정도 타면 산타페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이 차 타고 막 골프 치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가족과 여행 가는 느낌. 뒷좌석도 넓기 때문에 성인들도 태워서도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느낌. 아까 의자 각도 누워지는 거 봤죠? 그 정도면은 진짜 그냥 좀 잠을 자면서도 갈 수가 있어요. 이 차도 판매가 일단은 보니까 1.6 가솔린이 판매량이 제일 많다 그러는데, 하이브리드가 당연히 원래 인기가 제일 많아야 되는데 가격대가 또 확 올라가니까, 하이브리드는. 그리고 지금 디젤은 좀 요즘 거르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게 얘가 이렇게 주행 능력은 막 빠릿빠릿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막 재밌거나 그러지도 않고, 신호와 신호 갈 때도 윙 갔다 멈추고 뭐 이런 것도 좀 그렇고요. 속도가 날라치면 다음 신호예요. 그리고 원래 국산차면 옵션이잖아, 또. 따뜻하게 해줘. 잘 부탁드렸습니다. 따뜻하게 해줘. 잘 부탁드렸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내용을 타기 얘는 단점이 너무 이게 길어, 부연 설명이. 따뜻하게 해줘. 안 되네. 거의 군대다. 옛날에 잘못 들었습니다 하면은 진짜 어두막고 그랬는데, 뭐라 해야 되는지 알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잘못 들었습니다? 이러죠. 운전석 창문 열어줘. 이거 왜 안 되지? 그만해. 그만 얘기. 하지 마. 이 정도면은 그냥 버튼으로 하세요. 쉬운 여성분이 아니네. 아주 도도하시네. 그만하라고 좀 해줘. 얘 좀. 스포츠 모드를 해도 일반 모드에서 그냥 엑셀 밟은 거와 다를 바가 없는 언덕이라 그런가? 아니 왜 이렇게 스포츠 모드 해도 일반 모드랑 다를 바가 없지? RPM만 올라가고 차는 뭐 잘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투싼은 이렇게 운전 재미로 타는 차는 아니에요. 편안하게 가족과 즐기고
혼자 유유자적하게 타고. 자, 이게 아반떼에서 그때 보지 못한 이 화질. 오, 화질 너무 좋지 않아? 요런데 확대돼가지고 아래 놓으면은 화면이 다시 멀어지면서 이렇게. 요 화질 진짜 너무 좋지 않아? 네. 오, 대박이다. 다 보이네. 어, 이건 좋다. 연비가 좀 극악이긴 하네. 왜 그래? 너무 못 찍었네, 오늘. 오늘 스포츠 모드도 많이 안 했는데. 네. 6.7? 너무 또 테헤란로만 주행했나? 차 많은데? 그치? 그때처럼 강변북로로 좀 달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일단 오늘 투싼은 제가 딱 타보니까 가속력이나 뭐 이런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안락함,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안에 실내 공간, 차박도 가능하고. 과연 근데 이게 20대들의 마음을 끌까? 이 같은 마력대 소나타랑 K5보다 훨씬 안 나갑니다. 훨씬이라면 또 요 한 바가지 먹을래나? 그리고 디젤은 제가 아직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하이브리드라.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근데 잘 나왔어요. 저는 제가 사기 싫고 부모님 사드리고 싶은 차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조금 더 나는 이게 댄디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너무 좀 살짝 너무 튀어. 그래서 오늘 요즘 국산차 풍년이고 이미 뽑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다른 국산차 그리고 카푸어들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카푸어. 왜냐 카푸어를 해야 우리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준PD가 흥이 나기 때문에 많은 카푸어 분들 제 이메일에다가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그 차 종류 상관없어요. 나는 카푸어 왕이다. 나는 제뻘을 이길 수가 있다. 난 준피디 상대 안 된다. 더 좋습니다. 구독자 4만 명 넘었습니다. 드디어. 느리지만 착한 아이입니다. 구독자 느는 속도는 느리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이상 제뻘이었습니다.